정성모 장소현 러브스토리 및 인생 이야기. 탤런트 정성모는 상당히 동안입니다. 정보석과 더불어 상당히 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사고 방식도 일조를 하는 것 같네요. 정성모는 14살 연하와 결혼하게 됩니다. 탤런트 중에는 상당히 어린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정성모는 1956년 10월 20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59살이죠.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1982년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단역에 전전하던 정성모는 1985년 MBC 단막극 베스트셀러 극장 낮보다 밝은 밤으로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젊은 날의 초상, 인간시장 등에 출연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95년 모래시계에서 큰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바람은 불어도, 정 때문에, 신돈, 개와 늑대의 시간, 제빵과 김탁구, 제왕의 딸 수백향, 사랑만 할래 등의 드라마와 모노폴리, 신기전 등의 영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성모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정성모 중학생 땐 TV를 접하기 힘드니까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본 게 진 캐리, 주연의 극장용 뮤지컬이에요. 주인공의 모습이 무척 멋져 보이니까 내가 꼭 그걸 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사랑은 비를 타고, 파리의 아메리칸 같은 영화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죠. 정성모 특히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는데 온몸에 전율이 감돌더라고요.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배우 일 자체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졌던 아들이었기에 다른 일을 하길 바라셨죠. 아버지 반대 때문에 하마터면 대학을 못 갈 뻔했어요. 결국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기와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기는 했는데 이 시험 역시 쉽게 합격하지는 못합니다. 정성모 사전오기 끝에 82년 합격했어요. 그때는 공채 탤런트 시험이 유일한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했죠. 떨어질 때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며 마음을 다잡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조형기, 맹성훈, 이영범 씨가 동기인데 한 4, 5년 전까지는 자주 모였어요. 지금은 서로 바빠져서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죠. 어렵게 탤런트가 된 정성모지만 초반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정성모 드라마 제작국에 대본이 들어오면 아침에 일찍 가서 가져다가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보면 녹화된 대본이나 녹화되기 전에 대본이 쌓여 있어요. 몰래 하나씩 빼다 보니까 나중엔 어떤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만 가져가라고. 그러다가 1985년 친하게 지내던 동료 맹상훈이 베스트셀러 극장 낮보다 밝은 밤에 캐스팅됩니다. 정성모 그 친구가
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잠도 자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상훈이가 낮보다 밝은 밤 대본을 가져왔어요. 대본을 보다가 제가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고 물어봤죠. 근데 아직 캐스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20번 이상을 보고 또 봤어요. 정성모 선우완 감독은 원래 영화감독으로 드라마 연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떨리는 심정으로 아직은 연극 몇 편 외에는 이렇다 할 대표작이 없지만 정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러 번 만날 약속을 했고 그때 나는 속으로 이 정도 열의를 보였으니 배역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성모 집에 가면서 맹상훈과 극중 배역을 위한 의상을 구입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 들렀다. 그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제대로 된 의상을 입을 수가 없었다. 돈도 없는 전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장에서 한 벌에 100원이던 허름한 옷들을 5,000원어치나 사니 큰 가방으로 하나 가득되었다. 그 옷들을 둘러매고 당당하게 방송사로 들어왔다. 하지만 감독께서 정성모 씨 열의는 알겠는데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작품을 할 때는 열의만 가지고